이 영상을 보라 평범한 수도권 전철인데 응? 탱크가 지나간다. 스크린도어 속 탱크의 등장이 낯설기만 한데 메일로 제보 사진과 함께 탱크가 전철 선로를 달리는 걸 목격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알아봤다. 제보를 받고 찾아보니 인터넷에도 수도권 전철에서 탱크를 직캠했다거나 분단 국가인 한국을 여행하다가 탱크를 보고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외국인의 목격담 등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종종 전철에 탱크가 출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영상과 사진들에 보이는 전철역 공사에 물어봤다. 사진 봤는데 이게 지금 화물열차에 싣고 가는 거거든요. 군수송이에요. 화물 뭐 시멘트나 장갑차나 이렇게 군수송도 저희가 열차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PSD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기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싣고 가는 건 일종의 화물 수송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제보 사진에서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로 가려져서 아랫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나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화물 열차 위에 탱크가 실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구로역 등에서 유독 탱크 목격담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 그럼 굳이 왜 궤도가 있는 탱크를 열차에 태워서 이동하는 걸까? 이건 탱크를 운용하는 육군본부에 직접 물어봤는데 탱크잖아요. 탱크가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도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철도보다는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것만큼 또 교통통제도 어려워질 거고 화물열차를 실어서 한 번에 운송하면은 그런 시간이라든지 대민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걸 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수의 탱크가 도로로 이동하려면 도로를 통제해야 하는데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대민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거운 궤도가 아스팔트를 자주 지나면 포트홀이 생기는 등 도로 자체에도 무리를 주고 무엇보다 탱크의 연비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아서 장거리 이동은 화물열차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흑표로 잘 알려진 육군전차 K2의 리터당 연비는 347m인데 흑표한대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140만원어치의 경유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자세한 내용도 묻고 싶었지만 작전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어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한 왼구분이 이전 영상의 취재 예고를 보고 익명의 제보를 주셨다. 탱크 수송하는 화물열차는 건설 화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국군의 경우 육군 종합정비창으로 정비를 보낼 때 철도로 수송합니다. 이 과정이 월 화요일 출근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주한미군 순환 배치 시즌이 다가오면 바다 건너온 미군 전차들의 이동으로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군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사실이라고 한다. 제보자님 감사합니다. 왜 군용열차를 건설열차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과거 군사의 자음인 기업과 시옷을 건설로 바꿔 위장했다는 얘기가 있다. 건설열차가 화물선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군사용 선로를 깔고 건설열차만 운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국방부가 철도공사에 요청해 일부 군용물자나 병력을 이동하는 건설열차로 위탁 운행하는 방식을 대신 차용하고 있는 거다. 참고로 건설열차의 열차 번호나 행선지, 노선, 이동 이유 등도 공개는 어렵다고 한다. 탱크 이외에도 전철을 타다 보면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철 안에 물탱크가 같은 게 가득 실린 채 달려가는 모습이다. 탱크에 이어서 물탱크. 이건 또 뭘까? 그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열차가 들어오면은 중량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무게에 물탱크를 실어가지고 영업 운행이 아니고 그냥 건설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요즘 우왕청 심하니 품절 대란이라던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